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이제 곧 생식을 오라게 된 것처럼 이제 35일차입니다. 35일차는 이제 34일차에 배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건데, 그 34일차에서 제가 선생님이 이제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B 마이너스 C 괄호 닫고, 괄호 열고 C 마이너스 A. 이런 이제, 원래는 야인지 교대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마이너스 릴레이 공식이라고 이제 외워달라고 했어요. 그 야인을 이제 전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암기가 돼 있어야죠. 마이너스 A 제곱 B 플러스 이제 AB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 B 제곱 C 플러스 이제 BC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 C 제곱 A 플러스 C A 제곱, 이렇게 암기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 설명도 드렸었고요. 야이를 이제 암기하는 방법은, 이런 형태를 암기하는 방법은 돌고 도는 형태, 바퀴윤의 느낌을 따라서 뭐 순환형 또는 윤환형, 이런 표현을 해서 A가 B에게, B가 C에게, C가 A에게 해서 외우라고 말씀드렸고요. 요쪽은 야이 이 방법을 통해서 외우라고 말씀드렸고, 얘는 그냥 선생님이 AB를 두개 적어주고, BC를 두개 적어주고, CA를 두번 적어준 다음에, 앞에 거 적고, 뒤에 거 적고, 앞에 거 적고, 뒤에 거 적고, 앞에 거 적고, 뒤에 거 적은 다음, 맞불, 이렇게 해서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를 이제 외워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식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마이너스 릴레이 공식에 대한 이제 스토리인데, 이걸 조금 더 연구해보는 스토리로 가서, 연구해보는 스토리 1이라고 할게요. 제목에 제가 뭐 막상 생각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나중에 제목 칠 때, 어떤 제목을 칠때좀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35일차는 이제 마이너스 릴레이 공식, 첫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릴레이 공식에 대한 연구, 어떤 첫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공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야이가 주어지면 야이로 인수분해할 수도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A 제곱 B 더하기 AB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D 플러스 BC의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A 플러스 C A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로, 낮은 문자에 대하여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인수분해를 할수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제, 하고 중3 학생들은 알고 있을 거고요. 중3이 아니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33단계에서 멈춰버리시고, 지금 34, 35는 고등학교 중3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오프라인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낮은 문자의 내림차순 정리, 그리고 선생님 3학년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시동주공법으로 해결할 수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식이 있으면 이렇게 인수분해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안 해드려도 될것 같지만, 그래도 잠깐만 해드리면,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A를 일단 A제곱으로 묶을 거고요. A를 이제 A로 묶을 거고, A가 없는 녀석 A를 선생님이 이제 BC로 묶어버릴게요. BC로 묶어버리면, BC로 묶게 되면 여기 C가 남고, 여기 마이너스 B가 남겠네요. 그럼 여기 C 마이너스 B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C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그리고 A제곱으로 묶어버렸으니까 마이너스 B가 남을 거고요. 여기 C가 남겠네. 그래서 C, 마이너스 B, A제곱이 되겠네. A로 묶어버렸으니까 B의 제곱, C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근데 우리가 이런 걸할때 이제 선생님이 편의상 C, 마이너스 B로 묶을 거니까 A를 C, 마이너스 B로 묶을 거니까 이렇게 해줄 건데, 이게 예쁘지 않죠? 그럼 잠깐만 야이를 어떻게 빼냐면, 마이너스를 빼서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이제 C 마이너스 B, 이제 C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갈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 A에 놓고 B, C, 이제 C 마이너스 B 이렇게 될수 있죠. C 마이너스 B로 묶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C 마이너스 B로 묶어버리시고요. A 제곱 될 거고, C 마이너스 묶었을 때 마이너스 이제 B 플러스 C, A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BC, 이제 C-B,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죠. 그러면 C-B로 묶었으니까 이건 없어지겠죠. 이렇게. 다시 A를 대각선 공식으로 인수분해해버리면 A 될 거고, BC 될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B가 돼서 A를 인수분해하면 A-B, 이제 A-C, 이제 C-B가 되겠죠. 예쁘게 정리하면 A-B가 되고, 예쁘게 정리할 때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곱해서, 여기 마가 곱하면 풀이니까 상관없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B-C, C-A 해서 예쁘게 정리가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야이가 적어졌을 때 이렇게 올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오늘의 수업 포인트는 이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선생님 수업이 조금 다른 내용으로 빠졌어요. 어쨌든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수업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왜 A-B, B-C, C-A, 3차 이제 릴레이 공식에 마이너스를 붙여줄까? 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줄까? 그게 이제 오늘 수업의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이 35일차인가요? 36단계에서도 왜 마이너스를 붙여줄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첫 번째 테마, 그 다음 테마 두 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 내용은 왜 이런 마이너스 릴레이 공식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줄까? 그게 오늘 첫 번째 스토리예요. 두 번째도 이제 왜 붙여줄까인데, 그 첫 번째 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 만약 출제자가 우리가 A-B, 이제 B-C, 이제 C-A라는 공식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를 AB로 묶어버릴게요. AB로 묶어버리면, AB로 묶어버리면 이제 B-A가 되겠죠. 여기를 이제 선생님이 BC로 묶어버리면 C-B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선생님이 CA로 묶어버리면 A-C가 되겠죠. 이렇게. 네, 여기는 선생님이 AB로 묶어줬을 때 B가 남고, 마이너스 A가 남고, BC가 남았을 때 C가 남고, 마이너스 B가 남고, 이제 CA로 묶었을 때 A가 남고, 이제 C가 남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예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백두 선생님이 야이를요, 한번 내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볼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인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 둘 중에 여기만 곱할게요. A-B. 여기도 이 중에 여기만 곱할게요. B-C. 여기만 곱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보세요. 좀 상당하게 식이 예쁘게 되지 않았나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ABC. 이런 유란 형태. 돌고 도는 형태. 순환 형태로 적어 놓고, A가 B에게 주고, A가 B에게. AB를 곱한 상태에서 A가 B에게 주고, A-B. 차이 같은 느낌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B가 C하고 곱해준 상태에서 B하고 C를 빼주고 C하고 A를 곱해준 상태에서 C하고 A를 빼주고 이런 식이 우리가 마이너스 릴레이 공식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 번 하다 보면 암기가 돼 있으면 상당히 이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암기하지 않아도 시동주거음법, 또 인수분 할 때 낮은 문자에 대한 느림차순 정리로 다 풀 수 있어요. 지금 34단계부터는 꼭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어려운 표현을 몰라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바로 마이너스 릴레이 공식 앞에 마이너스 위치를 붙여준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이가 야임을 외워져 있는데 야이를 AB로 묶었다 이런 스토리인데 B가 A에게 안 예뻐 보여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묶으면 너무나 예뻐 보이죠? 그럼 학교에서 어떤 식의 문제를 내느냐? XY, X-Y 이렇게 해볼 거예요. XYZ를 한번 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X가 Y에게 묶어진 상태에서 X하고 Y를 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죠. Y가 Z에게 곱해진 상태에서 Y하고 Z를 빼고 그렇지요. 그래도 그렇죠. Z하고 X에서 곱해서 Z에서 X를 빼고 이런 형태가 떴을 때 숨도 안 쉬고 그냥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답다 X-Y, Y-Z, Z-X 한다. 마이너스가 붙을 시기에.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거를 적을 때 앞에 이 마이너스를요 앞에 적지 않고 요식 1번식이나 2번식, 3번식 안에 담아버려요. 가장 많이 담는 게 3번식에 담는 거죠. 이 마이너스를 담아버려서 X-Y, Y-Z, Z-X가 X-Z로 바뀌어가지고 이 마이너스를 이 안에 담아버려요.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배운 건 뭐냐면 35차 왜 마이너스 릴레이 공식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가. 식이 예쁘게 변화가 돼요. 예쁘게. 아주 예쁘게 변화가 되어버렸죠.
야, 이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x와 y를 곱해줬는데, x와 y가 합치겠는데, x와 y를 곱해줬는데, x와 y를 뺀다. 이런 식으로 국어적으로 외워야 돼. y하고 z를 곱했는데, y하고 z를 뺀다. 괄호 안에는. z하고 x를 곱했는데, 괄호 안에는 z하고 x를 뺀다.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를, 다음 시간은 뭐를 갈 거냐면, 또 이식 갖고 다른 느낌으로 변화해 볼 거예요. 자, 요 정도만 하시면 35일 잘된것 같습니다. 강의 끝나고 고생하셨습니다.